저감 남사고 예언서 레구 예언 60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구 예언 60제 오는 패 미리 말씀한 육각의 십승의 재주 열방 지중 고립선 모든 나라들로 간다 중간에 높음을 설립하는 고운 아름다움으로 열방 호접 가물에 열방의 나비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온다. 해중 풍부 화율에 삼수의 어미의 사람, 삼수의 어미의 사람 중간에 풍년의 부자, 재물 돌아오네. 이 중간은 38선에 설립될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38선이 이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중간은 바로 38 휴전선에 설립될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6대 9월 해운계. 육이 큰 만의 달력, 삼수의 어미의 사람. 이 바다 해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은 삼수의 어미의 사람입니다. 삼수의 어미의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해자는 바로 창조주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삼수의 어미의 사람. 운이 열린다. 육이 큰 달력은 현재는 한 달이 30일씩 돼 있는데, 그리고 12달로다가 이제 1년을 달을 나눴는데, 이 아포칼립스의 달력은 이제 새로 생겨나는 달력은 1년이 10달로 해서 한 달은 36일씩 날짜가 지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1년에 365일씩 이렇게 되니까 360일이면은 10달이면은 36일씩 하면은 10달이 딱 되죠. 그리고 나머지 날짜는 윤달로 넘기지 않고 마지막 그 낙원 인류 심력 마지막 달에 다 붙여서 달력으로다 쓰게끔 하면 됩니다. 그런 윤달이 남는 게 없고, 1년을 하루 10달로, 한달 10달로 해서, 하면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송구영신호 시절, 보내는 옛 것, 맞이하는 새 것, 좋은 시절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옛 시대, 옛 것은 모두 보내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옛 것은 윤리, 도덕, 사회 모든 규범, 이제 옛 지난 모든 윤리, 도덕, 사회 편견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펼치게 됩니다. 여운 여우 학비례 구름 같은 학이 날아온다. 그렇습니다. 구름 같은 비 같은 학이 날아온다. 제방 도요 굴복선 모든 섬나라 주는 이지러진 구부러짐에 엎드려 절하라. 고운 빛남에 이 아리랑 동산은 이렇게 한반도 중간에 설립되는 작은 지역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섬처럼 섬나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남북한 토지를, 남북한 부지를 반씩 반씩 해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 이제 전 세계가 이것이 하늘에서 펼치는 역사임을 알아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방의 등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무론 대소 방순함, 없는 말씀에 크고 작은 나라의 배들, 성산 성지 망원내, 정수로운 산 성스러운 땅, 바라며 멀리서 온다. 인솔 규례 열방민, 인솔하고 돌아온다. 열방의 백성들, 계룡 도성 신병민, 계룡의 도읍을 찾는 바람벽의 백성들, 바람벽에다가 지금 통고의 벽, 기도의 벽에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이슬람, 이스라엘, 이런 종교 신자들은 이제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그분이 왔음을 알고 이제 따라 이르려 합니다. 금석 심장 진주문, 금 돌을 찾는 돛대, 참 구슬의 판문점. 그렇습니다. 판문점이 이제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고 기원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그 바람을 소원을 들어주려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생겨날 아리랑 동산을 이제 참 구슬의 돛대로다가 섬겨야 합니다. 무죄인 생형 거궁, 죄 없는 사람 오래오래 사는 궁, 유죄 인생 불입성, 있는 죄 사람은 참으로 안이 드는 성이다. 배천지국 영파멸, 하늘을 배반하고 가는 나라는 영원한 파멸, 부귀 빈천 반복일, 부와 빈천이 뒤바뀌는 날, 궁을 성산 무기 불통, 궁을의 성스러운 산에 없는 기원은 안이 통한다. 이 성스러운 산은 바로 이산 모양의 도형을 가지고 온 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산 모양의 도형을 가져오는 분이 바로 궁으로의 성스러운 산입니다. 이 산에 없는 기원은 이제 통하지 않음입니다. 금은 보용이며 금, 은, 보배는 쓰고도 남는다. 평화, 용관, 정의리, 평화의 벼슬을 쓰니 정의가 산다. 평화를 이루려면 절대적 비폭력,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야 합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폭력만이 인류를 평화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폭력의 일말의 예외를 두면 모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에는 일말의 예외를 둬선 안 됩니다. 모든 폭력은 악입니다. 위감도 갱무강, 거울을 감독으로 하니 강함 없이 고쳐진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양심을 거울로 하여 감독을 합니다. 자신의 양심의 거울을 감독으로 해서 이제 법치가 없는
양심이 감독, 자기 자신의 양심이 감독인 것입니다. 무광, 주광, 무얼광 지극. 일광의 낯을 고쳐서 없이 하고, 월광의 극진함으로 간다. 칠일색 보석주. 칠은 미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의 날의 빛을 보소로 비춘다.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슈로 한 분이 오셔서 빛을 발하니 그 밝은 보석의 빛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열방 망색 복지래. 열방의 바램은 빛이 복으로 복지로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대적 복지를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의식주, 거주, 교육의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값없이 의식주, 교육의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갱무 얼슈 불야 광명, 다시 없는 이지러진 달, 밤이 없는 광명이다. 당대 천년인인가? 사람이 당대 천년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다. 이 사람이 천년을 살수 있습니다. 이 천년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심오 인생 세모 인사. 인간 복제를 꾀하는 사람은 살고 세상 윤리를 꾀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 심오인생이라는 것은 감나무 시자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고엽나무 밑둥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감이 됩니다. 이 감나무는 그러므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복제, 이 세포 복제를 하면은 자신의 육신이 죽고 다시 환생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DNA 복제에 있습니다. 일당 천당만 한번 복제를 통해 천년을 산다. 1000번 복제를 하면 100만 년을 산다. 인약 당강 유세 일비. 그래서 인간은 약하고 당은 강하며 원하는 사람은 기쁘고 안 그러는 사람은 슬프다. 여기서 당자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네이버 사전에 당자를 보면 밭은 논밭, 이 밭과 저 밭이 서로 포개어 맞추듯이 꼭 들어맞는 일을 뜻한다. 그러므로 복제는 바로 똑같이 같은 것이 복제되는 것이죠. 복제는 아주 똑같이 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내가 다시 나는 것입니다. 흥진 비례 고진 감내. 흥하는 것이 다하면 슬픈 것이 오고, 괴로운 것이 다하면 다는 것이 온다. 인인 해원 후시절. 사람의 원통함을 해결하니 좋은 시절이다. 영춘 무궁 복락. 긴봄 무궁한 복, 즐거움. 그렇습니다. 이제 즐거움의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출사, 입생, 박활인. 죽음이 나가고 삶이 들어온다. 판문점의 목자가 살리는 사람이다. 이 박자는 파쇄를 해서 판문점의 목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에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인류 구원의 방주로, 토대로, 인류 구원의 토대로,
아리랑 동선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곳의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지의 세월 학압자, 알지 못하는 세월 달의 사람이 옳다. 갑옷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의 사람, 달목걸이를 하고 오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 작은 머리에 이렇게 뱀처럼 꼬여있는 이 소두무적, 다리는 없고 소두무적, 격한 남사고 연설에서 소두무적이 나오는데, 소두무적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두무적은 바로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그림에 나오는 이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에 나오는 이 소두무적이 바로 재림주이며 미륵불이며 정두령이며 진인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우주란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오고, 이 뒤에 이렇게 보리가 세 개가 있는데, 보리를 끈다는 것입니다. 보리를 끌고 역사를 하는데, 이 보리의 의미는,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도를 끌고 이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늘의 태양신이며 태양신이 땅으로 내려와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뱀은 DNA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 곧 뱀은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년, 월, 일, 시, 갑자운, 해에, 달은, 날에, 때에, 갑옷의 아들 운이다. 그렇습니다. 이 환난, 오는 환난의 갑옷으로다가 보호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에 아리랑 동산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음양합일 삼십정, 양을 합한 날 38선에 십승을 정한다. 이 십승지는 38선에 정하는 것입니다. 불경전이식, 밭을 갈지 않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 과학기술로 이제 원자 변환 기술, 나노과학 시대는 이제 나노과학 시대가 도래가 되는데, 과학은 물질 변환 기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에다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음식물을 이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공장에서 물질 변환을 시켜 만들 수 있습니다. 불경 제2제지, 절하지 않고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불마피의지, 마피가 아니어도 옷을 입을 수 있고, 이제 모든 물질은 풍족하게 됩니다. 매장, 불매장 2장, 매장하지 않고서 장사 지낼 수 있고, 유형, 무형, 신화일,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신이 되는 날이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했습니다. 여기 성경책에도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인 양백 구곡 신풍 구하는 사람이 양백 신선
야일이고 구하는 곡식이 38선의 풍년이다. 그렇습니다. 이 38선에 설립되는 아리랑 동산은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바리떼 곡식을 마련하는 곡식 창고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방에서 온 라엘과 동방에서 낳은 자아신선의 역사를 따라 이를 때 영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체인 부지 하에가에 세인들은 알지 못한다. 슬프고 슬픔이 옳다. 이 세인들은 이것을 인류가 낙원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심각지심 각지 마음으로 깨달아 알라, 마음으로 깨달아 알라. 어떤 게 좋은지 마음으로 아주 심각히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 심지제 삼가하고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우규를 한 분이 오셨으니 두 분이 오셨으니 이 역사를 밝게 보고 따라 이르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낙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